오늘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계산 매봉으로 거치대도 부서진 공주는 첫 등산이죠. 공주 역시 백수가 되면은 산을 타나 봅니다.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오전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. 살만해 이제? 아빠 너무 악마 같아. 왜? 무서워. 포기 할 거지? 포기? 자,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정말 지옥 같았고요. 토할 것 같아요. 3분의 1밖에 못 올라왔는데? 이라도 올라왔는데요. 긍정적인 게 생각하죠. 야심차게 어제 준비하지 않았나요? 안 준비했어요. 가자. 투표. 아빠 좀 더 생동감 있게 해줄래? 투표! 엄마. 사전 투표로 갑니다. 너라. 엄마라. 건널까요? 어머나. 왜 저러는 걸까? 백수라서 그래. 사람이 살다가 회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될까? 나는 어떻게 1년 새에 두 번이나 겪냐? 어떻게 1년 새에 두 번이나 회사가 없어지냐고. 내가 시계를 사는 순간 이건 너에게 양도할까? 어? 진짜? 내 거 아니었어? 네 새로 사줄게. 아빠 우리 몇 번째 기다리고 있는 거야? 7분? 10분? 인생의 첫 투표 어떤가요? 힘들어요. 성인이 됐다 그런 거 없나요? 그냥 성인이 됐다는 생각은 별로 안 되고 놀지도 못하고. 부킹 포차를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? 고민 많이 갔어요. 죽고 싶나? 아 이렇게 딱 줘. 아 투표 인증 좋아요. 언제까지 할 거야? 백수의 하루가 또 저물어 가는구나. 옆기로 가는 건가? 이제. 아 거기 백수. 오늘 백수 2일차 저녁이고요. 많은 일을 했습니다. 아침에 막내랑 등산도 가고. 있는데. 중고지.